멀리 대구 교구에서 마진우 여정신 부모님, 젊으신 신부님이고 그럴게요. 아주 멋진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생긴 건 모습만큼 또 말씀도 멋지고 지금도 유튜브 녹음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신부님 강의가 계속 매주 바뀌어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다니면서 우리 성령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신자들의 영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마진우 요셉 신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났다. 이리 뜨면 오해합니까? 내 오해라고. 살살 뛰어야지, 그죠?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교구의 가정복음화국의 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마진우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부르심 받고 달려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만나는 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바로 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상황이 좋든 나쁘든 복음을 전하라고. 암만 저 혼자 저는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죠. 아이거들랑 네가 커라 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에 맞게끔 성장하려고 주어지는 모든 것을 껴안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도 오게 됐네요. 머리 털라고 처음 와봤어요, 여기.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전에 저 사무실에서 기다리면서 한 자매님이 신부님 많이 웃기주의세에 가는데 제가 코미디언은 아니고 제가 신부입니다. 신부라 가지고 하느님 이야기를 많이 할게요.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적어놨죠. 성령을 받는 방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성경 구절로 갈라티아서 맞죠? 예. 내가 이렇다. 갈라티아서를 정했습니다. 자, 근데 일단 본격적으로 갈라티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사실 예수님은요 온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한 번의 만남이 거의 전부 다시피 합니다. 사람들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뭐 어디 제자들 말고 늘 당신을 따라다니던. 근데 그 따라다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땠는가? 한 번, 많게는 두 번이 전부였습니다. 오다가 갔던 마을에 또 다시 한번 갈 수는 있었지만 기껏 해봐야 사람들을 만난 건 한두 번이 전부였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은 가장 강렬한 체험을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겪게 되는 신앙이라는 것도요. 물론 우리는 장기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서서히 무언가를 쌓아나가고 추스려나가고 이루어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 첫 시작점 있잖아요. 첫 시작점은 뭔가에 하나 탁 걸린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라는 그 첫 번째 동기를 제공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은 바로 그 주제 그대로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라는 것이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자리를 마치고 신부님이 성령은 이렇게 받으라 했다만 알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너무 기대하지 말고. 자, 성령은 어떻게 받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시세. 예, 갱상도 아니다, 그죠? 예, 우리 저 경상북도는 뭐라 카노, 뭐 여는 뭐라 하노, 뭐 그죠? 그 차이 보이다. 자, 성령을 받는 방법 잘 들으세요. 성령 받는 방법 1. 손을 편다. 2. 성령 받는다. 쉽죠? 자, 그게 아니고 맞아요,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한 게 다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극명한 일이죠.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 1. 하느님께 돌아선다. 2. 당신이 다가오심을 그냥 만끽한다. 이게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느님 그냥 보면 안 되나? 자, 지금부터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진우야, 네 이제 하느님 봐라. 희라야! 와, 와카노 진우야, 요새 봐. 네 와카노 마신부야. 하느님 보라 갈기네. 저 아가씨 너무 이뻐. 자, 아가씨 딴 걸로 바꿔봅시다. 나 아직 돈도 벌고 싶어요. 나 아직 요거 세상에 있는 거 요거 더 좋아요. 나 아직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고요. 나 아직 사람들의 인기가 더 좋아요. 당신의 사랑보다. 자, 감이 슬슬 잡히죠? 정말 간단하고 쉽고 명확한 일인데 이것이 우리 측에서 복잡해지고 지지부진해지고 재미없는 일로 변환되는 겁니다. 점심 다 자셨지요? 네. 맛있습니까? 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누구나 밥을 찾아 먹습니다. 아주 쉽고 단순한 일이죠. 배가 고프면요. 근데 저 밑에 선물탈이 빵 팔더만, 그죠? 이 점심 먹기 전에 누가 엄마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빵 아이가 걔갖고 빵을 막 소보로 빵을 막 다섯 개를 못 뽑았어. 배가 빵빵해. 그래 자매님이 아이고 우리 데레사 자매요 이제 밥 먹으러 가시다 하는데 배 빵빵해 해갖고 아 사실은 내가 참 먹고 자픈데 네 하고 궁지렁궁지렁 됩니다. 배가 불렀기 때문이죠. 원래는 밥을 먹었어야 하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 배가 불러버렸기 때문에 밥을 먹기 싫다고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는 법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손을 펴고 성령을 받으면 돼요. 손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죠. 영혼을 벌리고 성령을 받아버리면 됩니다. 이건 좀 적극적이다. 딴 데는 한참 한 30분 지나야 그때부터 아멘, 아멘 하다가 나중에 아멘, 아멘 하는데 이거는 막 대놓고 처음부터 그냥 막 열성이 대단하시네. 예. 목 아플까 걱정돼서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걱정 안 할게. 아멘 하고 싶을 때 알아서 아멘 하소. 자, 성령을 받으려면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면 되는데 이 손가락들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굳어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율법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 가톨릭 신앙인 안에서도 큰 문제가 됩니다. 사제로서 고해소에 들어가서 듣게 되는 제일 많은 고해는 여러분 다 알죠? 주일 미사 빠졌으니까 사카 달라는 겁니다. 사카린도 아니고 주일 미사 빠졌으니까 마카 사카 달라는 거지 빨리. 그럼 딴 거는 뭐 없느냐 물으면 모르겠대요. 모르겠대. 모르지 당연히.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필터라고 칩시다. 필터. 그죠? 우리 정수기 필터 맨키로. 그죠? 정수기 필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수기 필터가 촘촘하면 별의별 걸 다 걸러내겠지요. 그러면 물은 두 배, 세 배로 맑아집니다. 하지만 그 필터가 허술하면 막 돌띠까지 다 들어올기라. 그러면 물 먹다가 막 긁긁긁긁 막 이 다 갈리고 막 난리 날걸? 안 되겠죠? 필터는 촘촘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은 이 필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봐야 율법적인 필터, 율법적인 필터라는 건 도대체 어떤 필터일까요? 그걸 안 했을 때는 죽음에 가닿는 그런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걸러내주면 그 안 걸러낸 것을 마시는 사람이 죽어버리는 필터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그건 걸러내라는 것인데 근데 그것만 걸러내면 되느냐? 제가 8년을 볼리비아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016년도에 2년 전이죠. 왜 돌아왔게요? 뭐 뛰러 왔어? 아, 쓸개 뛰러 왔습니다. 쓸개. 딱 보면 알잖아, 그죠?
뭐 없잖아. 쓸게가 없어요. 왜 그랬느냐? 자, 그 동네에는 물이 그 동네에는 이제 물을 주는데 물론 우리 신부님들은 웬만하면 집에 있으면서는 생수를 사 먹습니다. 회사에서 걸러내온 생수를. 근데 저는 이제 나름 선교사제라고 열심히 돌아다녔어. 오늘 맨키로 이래 마산에서 오락하면 그 호가보고 그거 갖고 앉아 있으면 또 자매님들이 그냥 가만히 있나? 신부님이야. 뭐 드릴까요? 커피를 한잔 하실랍니까? 그러면 그 우야 묵십니까? 그지요? 정성이잖아. 어? 이쁘잖아요. 물론 자매님이 썩 이쁜 거야. 농담이고. 이쁘잖아요. 그 태도와 그 정성과 사랑이 이쁘잖아요. 그럼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볼리비아에서도 그렇게 살다 왔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뭘 주느냐? 우리나라에 요새 콜라 먹습니까? 안 먹죠. 물론 먹지만 막 그걸 건강식품이라고 찾으면 이런 멍청한 사람은 없죠. 그냥 피자 물 때, 햄버거 물 때 아들이 하도 먹고 싶어 하니까 사주긴 사주는데 몸에 안 좋은 줄 알죠. 몸에 안 좋은 줄 알잖아. 그죠? 하지만 그 동네는 콜라가 나름 고급 음료입니다. 비싼 음료니까. 그러면 뭘 주느냐? 옛날에 그 왜 노란 가루, 주스 가루 이래 태워갖고 먹는 거 아시죠? 수돗물 바다가 그거 실실실실 태아가 주는 게예요. 근데 그러면 그걸 내가 아이고 이거 못 먹겠습니다 할 수 있느냐? 아니요, 먹어야 돼. 다 받아 먹습니다. 고래고래 묵다가 쓸게 돌이 찼네. 자, 우리가 촘촘한 필터로 거르지 않은 것들은 거기 안에는 서서히 받아들였을 때는 나중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메마르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말 요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앞에 반주하시면서 노래하시는 분들이 이 우리의 내적인 면모를, 영적인 면모를, 영혼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참 잘 들었어요. 진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여러분이요, 이 눈을 올바로 뜨고 있지 않으면 주변의 수많은 것들에서 영적인 독소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생각 없이 바라보는 드라마의 한 장면 때문에 괜시리 남편에게 화가 나기 시작해요. 안 봤음 화가 안 나. 왜? 그 드라마는 이런 남자가 나오거든. 자기야, 나 오늘 자기랑 아름다운 곳에 가고 싶어. 내 삶의 의미는 당신뿐인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들어. 막 자매님들이 막 오로오로오라라 막 녹아나. 근데 우리 갱상도 아이가 그죠? 남자가 뚝 들어왔고, 야, 안, 개 쌓는다. 무뚝뚝아 애가. 얼굴은 시커머 애가. 그죠? 그럼 정림이가 뚝 떨어져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분별력 없이 보다가는 한 사람의 내면을 망쳐버리는 요소들이 가득하지요. 최근에 TV에는 수많은 먹는 장면들이 나와요. 먹방이라고 표현한다. 먹기 방송, 먹는 방송.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먹는 욕구를 자극받아요. 그걸 먹고 나서는 또 뭐 하는데? 살 빼야지. 먹는데 돈 써, 빼는데 돈 써. 안 먹고 굶으면 자동으로 빠진 거 아이가? 아니, 틀린 말이 아니라 맞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이제 제 동영상을 올리고 하면서 다른 영상들을 이렇게 불때기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 유머 1번지 이런 80년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용식 아저씨 알죠? 80년대만 해도 미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홀쩍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옆불때기에 서 있는 딴 사람들이 두 배로 더 홀쭉해. 그래서 이용식 씨가 살이 좀 붙은 사람으로 취급이 됐는 건데 그 이용식 씨 여기 들고 오마 여러분 사이에 끼 있으마 누가 살찐 사람인지 누가 살 빠진 사람 아무도 못 알아볼게라.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다 몸으로 일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활동거리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살이 찔래야 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어떨까요? 다 성인병, 그죠? 콜레스테롤.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올까요? 영적 질병이 육체적 질병으로 변한 것뿐이에요. 현대에 나오는 수많은 질병들은요,
영적인 질병이 육화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신학에도 육화라는 신학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의 육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의 말씀과 행적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서 그 영이 우리에게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 영의 방향은 최종적으로 하느님에게로 방향지어져 있습니다. 그걸 돕기 위해서 저분이 우리에게 영을 쏟아주시는데 그게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받으려면 이 굳어진 손부터 펼쳐야 돼요. 우리 손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모릅니다. 세술은 어디 담으라? 세 부대에 담으라고 했어요. 헌데 우리가 가진 부대는 헌부대예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담겨져 있는 헌부대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씩 하나씩 까뒤집어 보면 새삼스럽게 놀랄 겁니다. 전대사 들어보셨죠? 관심 있으세요? 좋습니다. 근데 정말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전대사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제가 필터 이야기를 했죠. 이 필터를 다른 요소로 바꾸면 울타리가 됩니다. 울타리. 왜냐하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그 울타리 밖엔 뭐가 있을까요? 벼랑, 늑대, 이리, 맹수들, 짐승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독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울타리를 쳐요. 근데 우리는 어머야, 저 이리는 화절에 털이 곱실곱실 아이고 깼노 하고 괜히 그 함 쳐다봅니다. 또 자기가 맨날 먹는 건강한 풀들 그것만 먹다가 어머야 저 버섯은 뭔데 저래 볼갔노 갑니다.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늘 건강하게 하느님을 찾는 방향으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건장한 요소들이 있어요. 아름답고 튼실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 헌데 밖에 게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자, 일단 여기서 일단 멈추고 그게 점점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결국엔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뭘? 그리로는 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리로 갈수록 내 손이 굳어지고 성령은 받기 더더욱 힘들어지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른 거기서 손을 떼와서 이 굳어진 손을 누그러뜨리고 깨고 깬 다음에 더 부드럽게 누그럽게 돌심장을 살심장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성령이란 걸 진짜 받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만 깨닫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뜯어 말려도 여러분이 성령을 향해서 나갑니다. 뜯어 말려도. 여러분 녹차는 어떻게 마시죠? 처음에 아이들한테 녹차 줘봤습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녹차를 처음 마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녹차는 그렇다 치고 옷에 커피 있잖아, 커피. 아니 어른들 좋아하는 술로 하자, 술. 예를 들어서 술, 어른들이 술을 좋아해. 근데 제 어릴 때 기억이 제 생생합니다. 어떤 기억이냐면 아버지가 친구들을 불러와. 회사 친구들을 불러오죠. 그러고 재밌게 놉니다, 당신들. 근데 그 하다가 저를 불러요. 야야 요새바 일로 와봐라. 그럼 뭐 하는데? 어른들끼리 장난친다고 그죠? 소주잔 요만한 데다가 맥주를 쪼르륵 따라갖고 자 한 마시 봐라 합니다. 을라한테. 왜 그럴까요? 왜 하나 안 보려고. 그럼 제가 저도 궁금하니까 그죠? 어른들이 뭐 좋은 게 있어가 이래 먹겠노 싶어갖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죠? 안 먹어! 이렇게 합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맛을 모르기 때문이죠. 어떤 맛을 즐겨야 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마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살아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학생이 되고 이제 슬슬 술자리라는 것을 선배를 통해서 배우면서 마시기 싫어도 마셔야 하는 상황에 점점 익숙해지게 되면서 뭘 배우느냐? 취기라는 걸 배우죠. 취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전에 없던 그 술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또 술이라는 건 교묘하게 돈에 대한 욕구도 결부가 돼요. 싼 술이 있고 비싼 술이 있어. 우리 자매님들 비슷해. 밥 먹고 나서 꼭 커피 드셔야 되지요. 그러고 밥배 따로 있고 커피배 따로 있고 케이크배 따로 있죠. 카데 나 몰라. 밥을 5만 상무도 뭐 한 케이크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20만원짜리다. 금가루가 솔솔 뿌려져 있다. 그럼 배가 5만 상 불러도 한 무 봐야 돼. 그래야 성이 차. 근데 그게 식욕입니까? 탐욕입니까? 맞아요.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없던 욕구가 어느 순간 생겨버린 겁니다. 저는 이걸 지금 역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성령의 욕구가 제대로 잡혀 있잖아요. 하루하루 악습이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은. 그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길 가다 개똥을 봤어. 세상 어느 멍청이가 어머야 개똥이다. 어머야 아직 따끈따끈하네. 다행이다. 얼른 요 따끈따끈한 건 내 몸에 발라야지. 하는 사람 멍청한 사람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 것에 대한 분별력이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머야 저거 개똥 아이가 개똥. 이거 좋다 잘됐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네. 얼른 내 것으로 삼아야지. 엄마야 저건 또 뭐고. 아이고 내 마누라 말고 딴 여자하고 재밌게 놀 기회가 생겼네. 와 요거 좋다. 요거 내 얼른 발라야지. 처덕 시커먼 애가 냄새 벅벅 풍기며 영적으로 감 잡으셨죠? 열에 얘기하기 쉽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만 살려주면 돼요. 감각. 무엇을 진짜 아름답게 여기고 그쪽으로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살려주는 일. 그리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무엇이 위험한 일인가를 알려주는 일. 그것이 복음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화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 기쁜 소식이 존재하는데 내가 아직 그게 기쁘질 않아. 원수를 사랑하여라 여라.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어라. 근데 우리는 그런 가르침들에 일일이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요 잠깐만요. 오케이 뭐라 얘기하는지 내가 알겠어요. 근데 잠깐만 들어보이소. 내가 지금 내 남편을 미워하는 이유가 이 남자가 요래조래 에이 이유 1, 이유 2, 이유 3, 이유 4 자 그뿐만이 아니라요. 요 남자 어머니 안 보이시다. 시어머니 이유 1, 이유 2, 이유 3, 이유 4 자 요 정도 되니깐에 이제는 미워해도 되지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고해소 안에서. 고해소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명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정당하다고 우게 되는 거죠. 하느님은 그냥 단순해. 야야 네 잘못했대. 그냥 네 잘못했는 거 네 잘못했다 하면 된다. 이게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된 죄일까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와숨노 와부끄러워한 네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나? 아이고 하느님이요 잠깐만 있어 보이소. 예? 잠깐만 내 먹었어. 너 먹었는 맞는데 보이소. 이 여자라 가면 안 된다. 성모님이고 여 옆불댁에 여자 하나 있다. 자, 그 아담 여자 누구죠? 하와 이브. 자, 여 옆불댁에 여자 모여서 이 여자가 내한테 무럭했다 갈기네. 아마 목소리도 희한하게가 내한테 다가왔고 여보 내가 길 가는데 저 뱀 시거가 뭐 내한테 뭐 주는 기라 그래 내 한 입 먹어봤거든. 어머야 너무 맛있었고 당신하고 농가나 물러왔다 이가 한 입만 먹어봐라. 그래 내 어쩔 수 없이 묻다 아인겨. 당신이 창조하신 이 여자가 내한테 무락했다고요. 자 감 잡았죠? 이 비겁한 아담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도로 하느님에게 역으로 당신이 잘못했다고 따지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성령의 흐름이 막혀버린 거죠.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뚜껑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또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은 줄도 모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한 일이 떳떳하고 당당하고 바람직했다고 자기 스스로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안에?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도 제가 시니어 평생대학연합회라는 그 모임에 있어서 가지고 그 책상 깔고 의자 깔고 한다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장갑을 꼈어요. 장갑을 끼마. 장갑이 내 손을 막 움직인다. 그죠? 아니에요. 손이 장갑을 움직이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순간 여러분이라는 장갑은 그날부터 성령께서 의도하는 바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끼었는지, 그러니까 나라는 장갑 안에 성령을 받아들였는지 아닌지는 뭘로 드러날까요? 그 성령의 활동으로 드러납니다. 성령을 끼게 허락한 장갑은 그날부터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모든 활동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냅니다. 반대로 성령이 원하지 않는 활동은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했죠. 그 사람이 맺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봐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좋은 나무인지 성령의 활동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맺는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럼 성령은 어떤 역할과 어떤 활동을 할까요? 일치시킵니다. 일치. 성령은 서로 다른 모든 존재를 하나로 일치시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할이 아닌 존재는 뭘 하겠다? 분리시킵니다. 어떻게든지 분리시킵니다. 그 분리의 원인에는 분노, 시기, 질투, 증오, 원한과 같은 것들이 그 근저에 다 깔려 있어요. 겉으로는 고상하게 분리시킬 수도 있어. 어머야, 우리 자매님 옷을 새로 하나 입고 왔네. 근데 그거 혹시 중국산 아이가? 뭘 의도하는 거죠? 상대의 기분 나쁨을 유발하는 겁니다. 말투는 굉장히 고상하지만 그 근본 의도 자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어요. 이런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수많은 분리의 움직임들은 다 성령에 반대되는 움직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갈라티아서 2장부터 시작해서 이 갈라티아서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본디 유다인으로 죄인들인 이민족이 아닙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뭐죠? 유다인들의 생각 속에는 유다인들은 살민족, 선택된 민족, 의로운 민족이고 반대로 이민족들은 어디 우리 근처도 못 올 민족, 천시받아 마땅한 민족, 핫바리 민족이었어요. 그게 유다인들의 기본적인 관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톨릭 신자가 되고 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내적 움직임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예요. 나는 천주교 신자. 내가 다니는 성당은, 내가 다니는 종교는 큰 집. 딴 데는 다 옆불떼기. 아이고, 저래, 그래야 구원받겠나. 이 생각을 단단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때로는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맛을 드리고 나면 오지 말라고 뜯어말려도 그리로 오는 게 참된 신앙의 움직임이에요. 부모와 자녀들이 곧잘 싸우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런 거지. 야야, 성당 좀 가자. 오늘 주일 아이가 왜 내가 가야 되나? 미치도록 싸워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싸웁니다.
그리고 주로는 나이가 들어서 싸워요. 왜? 어릴 때는 못 싸워 애들이. 10살짜리 아들고 간단해. 야야 성당 가자. 안 가면 네 밥 안 해준대. 이렇게 하면 끝이야. 뭐 아들 쫄아뿌. 근데 나이 한 20살 넘고 하잖아요. 야야 성당 가자. 네 안 하면 네 밥 안 치려준대. 치려주지 말아면 내 채로 먹지. 더 이상의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가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가 끌리는 일을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20이 됐는데 신앙이라는 것에 더 이상 마음이 끌리지 않게 되어버린 거죠. 단지 천주교인이라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으로 쑥 들어가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반대로 천주교인이 아니라 해도 구원의 가능성은 환히 열려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 성당 가지 않겠다는 나에게 왜 가기 싫어하는지를. 그냥 대놓고 성당 가야지 네가 구원 받는다 하고 믿고 질질 끄시고 댕기지 말고 마음속에서 질질 끄시고 댕긴다고 진짜 목줄 잡고 막 질질 끄시고 댕기는 게 아니고 엄마가 마음속에서 아를 막 걱정을 막 오만상하는 기라. 그러지 말고 진짜 물어보세요. 왜 가기 싫어하는지. 그러면 적지 않은 수의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성당 가면 사람이 착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헌데 가정은 내팽개쳐두고 성당만 쫓아다니는 엄마가 나 너무 싫어요. 그래서 성당 가면 사람이 그렇게 변질될까봐 나도 겁이 납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그 탓은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그릇된 면모를 보여준 엄마에게 그 탓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는 본디 유다인으로 죄인들인 이민족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바울 사도의 본론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쥐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믿음이 뭔가? 저 혼자 웃어 죄송합니다. 근데 웃기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인데 믿을 신자, 믿을 신자의 신앙인데 신자들인데 믿음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게 현대의 현실태입니다. 신앙인은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지칭하지 맙시다. 종교인은 있는데 신앙이 없는 종교인들이 부지기수예요. 신부님, 제가 상담할 게 있는데요. 이런 거 상담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아 우리 성당에 요새 와 그랬다 단계를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 참 그 사람들도 오래 참아왔을 깁니다. 인간관계 마련한다고 성당 안에서 이제 됐다 싶었겠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단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헌데 너희들은 그곳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고 있다. 자,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는 피라미드를 오르는 거예요. 피라미드는 높이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그 높은 자리에 감히 쳐다도 보기 힘든 그런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죠. 우리는 곧잘 교회를 가르칠 때 이 피라미드 구조로 가르쳐왔어요. 교황님 제일 꼭대기, 추경님, 주교님, 몬시뇨얼, 원로 신부님, 사제, 부제, 수도자, 형신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납작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거미줄, 거미줄,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신앙만 책임지면 돼. 와, 좋겠다, 씨. 여러분 가족의 신앙만 책임지면 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마주하는 가족과 능력이 조금만 더 된다면 이웃과 거기에서 하느님이 은사를 좀 더 베풀어 주신다면 교리교사로 활동할 수도, 성령세신봉사회 회원으로 봉사자로 활동할 수도, 또 거기에 음악이라는 재능이 주어지면 거기 성가대로 활동할 수도, 그런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연계되는 네트워크화되는 사람들을 손잡고 하느님께로 이끌기만 하면 됩니다. 난 큰일 났어. 난 큰일 났어.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 손들을 다 잡고 나는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사제 직분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님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어디 가든지 내가 이거 부탁한다. 진짜 신부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사탄이 뭘 넘어뜨리고 싶어 할까요? 그 쪼매한 공동체 그 찌끄레기 하나 꼭 넘어가면 그 해봐야 그냥 저 가족들이나 훅훅훅훅 하고 말 거 그거? 남자 하나가 불륜 나왔고 딴 여자 만났어. 그러면 그 아내하고 아들만 그냥 흑흑흑 우리 아빠 미워 흑흑흑 하고 끝나뿐어. 그럼 딴 남자 만나고 결혼을 하든지 뭐 하면 돼. 술 쓰면 돼요. 헌데 사제 하나가 넘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신앙인들이 같이 넘어갑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 신부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 얼마나 했는데 왜 그럴 수 있노 하고 분통을 터지게 만들고. 그러니 사탄이 누구를 공략할까요? 신부님을 공략합니다. 또 거기 한 걸음 더 나와서 누구 공략할까? 주교님 공격하겠죠. 주교님 속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곁에 안 살아봤지요? 예, 네, 곁에 한번 살아보이소. 시끌시끌시끌하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하루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율법에 따른 행위는 우리가 피라미드를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안정감을 취합니다. 어떤 안정감? 아이고, 왜? 그걸 기득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텃세라고도 표현을 해요. 대학 학위를 일단 따면 무슨 무슨 강좌 수강증 저 그 뭐 취득을 일단 하고 나면 그걸 써먹을 수 있죠. 다시 그 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고생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따버렸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노는 거죠. 그게 현대사회 신앙의 문제점이 일어나는 곳들입니다. 내가 어느 지점으로 올라가서 그 지점을 잡아버렸을 때 안하무인이 되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교만만큼 심각한 영적 질병은 따로 없습니다. 제 서품 선고가 겸손과 기도예요. 저는 다른 어떤 성경 구절을 한 게 아니고 평생 이 두 단어만 지고 살겠다. 하나 겸손, 하나 기도입니다. 왜? 왜까요? 그걸 제일 안 할 거거든. 신학생 생활 해보니까 알겠어요. 신학생 생활 조금만 해보니까 아, 내가 신부로 살려면 평생을 마음에 지고 살아야 할 구절이 있다면 이건 겸손과 기도구나. 왜 그럴까요? 신학생이 득됐습니다. 그냥 내가 한 거 별거 없어. 뭐 그렇다고 수능을 특별히 잘 친 것도 아니야. 물론 저는 공부는 잘했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일단 신학교를 들어갔어. 근데 신학교 커트라인이 막 서울대만큼 높거나 연구대만큼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나 들어가. 사실 아무나 진짜 공부 못한 놈, 진짜 띨빡이. 그거는 못 들어가지. 그거는 재수하고 그래야 된다. 얼마 놀아재끼스마. 그거 아이마 기본만 하면 다 들어가는 커트라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신학교를 딱 들어갔다. 그러고 첫 번째 방학을 해서 본당이 뜬 나왔는데 어르신들이 이합니다. 아이고 학사님. 교만해지기 딱 좋겠지요. 뭐간지 힘이 막 들어가는 거야. 그때부터. 어, 내가 본당에서 이런 위치구나. 혹시나 여기 신학생들 부모님 계시면요, 그 신학생에게 합당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제 이 사람은 곧 신부될 사람이니까 입을 꾹 닫아버릴 거예요. 설령 못난 모습을 보더라도요. 하지만 본당의 어르신들, 만약에 신학생이, 그러니까 신학생이 그냥 자기 스타일이 조금 달라, 뭐 머리 살짝 기를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뭔가를 진짜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아는다면 정말 다가가서 자식 같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술을 먹고 주사를 부린다든지 필름이 끊긴다든지 이런 일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닌 일이 아니라 그건 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막아주셔야 돼요. 당연히 부모님이 해야 되고, 근데 부모님도 그걸 안 해. 신학교도 갔다고 학사 때부터 학사님 갑니다. 부모님이. 그럼 왜 안 오? 누가 그 신학생한테
참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옆길로 좀 많이 샜다. 다시 돌아옵시다. 자, 피라미드의 구조는 그렇게 위험합니다. 언제나 그 윗단계로 올라가면 우리를 영적 교만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겸손이라는 덕목에서 갈수록 멀어지게 만들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편해요. 맞죠? 뭐 임금들이 자기가 화장실 푸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피라미드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율법적인 우리의 신앙 구조예요. 그럼 현대사회는 이 율법적인 신앙 구조가 제 번호는 아닙니다. 저는 0208입니다. 1369번, 1369 차량 번호 가지고 계신 분. 예. 자. 난 뭐 가신다고. 자. 제가 중간에 흐름이 끊기면 감을 좀 잃어버리거든요. 자. 율법적인 흐름에 따르면, 그죠?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편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자칫하면 우리 교회 안에 발을 뻗칠 수 있습니다. 레지오 단장보다는 꾸리아 단장이 나았고, 꾸리아 단장보다는 꼬미시움 단장이 나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봉사직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어떤 가르침까지 보여주셨냐면, 제자들 발까지 씻었어요. 너희는 제발 내가 하는 본을 받아라. 내가 하는 그대로 너희는 살아라. 다른 이유에 위해 섬기려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봉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봉사직인데, 이놈의 봉사직들이 고개가 뻣뻣한 봉사직들이 돼. 내가 낸데 예를 댕기라. 특히나 이런 전례 관련하는 분들, 그죠? 전례 몇 가지 방법을 더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막 모가지가 뻣뻣합니다. 알만 가르쳐주고 같이 하고 농갈라야지. 자, 이제 좀 침착해진 것 같습니다. 예, 요 분위기 좋아요.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르막을 끊임없이 오른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법을 지키고 뭐 전대사 규정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주일미사를 빠짐없이 나가고 한 것보다 차라리 주일미사를 정말 피치 못하게 빠지면서도 하느님 앞에 솔직하게 죄스러워하는 모습이야말로 바로 앞에 서 있는 바리사이와 뒤에 서 있는 세리의 자세가 되는 거죠. 성령 쇄신을 위한 이 움직임, 이런 운동들에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지금 숨막혀 죽을라 해요. 왜? 울타리 안에 갇혀있거든. 여러분 작은 새를 쪼맨한 쇠창살 안에 가둬놓으면 얼마 못 가 죽어버릴 겁니다. 제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 신학생 때 답사를 간다고 산에 갔는데 저 앞쪽에서 뭐가 드득드득드득 뛰어와요. 그래서 얼른 나도 놀래가지고 다리를 탁 끌어가지고 잡았어. 산토끼였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또 산토끼라고 귀엽다고, 그죠? 뭐야 이런 거 언제 보겠노 해가지고 이제 가방에 모가지만 딱 내놓고 담아가지고 이제 본당까지 왔어요. 본당 다 와가는데 가다 죽어봅니다. 아마 지 성질을 지가 못 견디고 끊임없이 활성화되고 활력있게 산을 뛰쳐다녀야 될 놈이 제 가방에 갇혀가지고 모가지만 내놓고 숨만 칵칵 쉬고 깨다니게 옆불대기 시커먼 아저씨가 이래 가면서 웃고 있지 않게 겁이 나갖고 그냥 딱 주워붙을게라. 우리 안에 갇혀있는 성령도 그렇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활성화되어야 삽니다. 성령은 구체적인 성령의 활동 자리를 찾아서 그 성령의 활동을 이루어 나갈 때 숨을 쉬고 삽니다. 안 그러고 성령을 무슨 제도화 시켜가지고 자 우리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자주 하는 거 있죠? 은사 뽑기, 열매 뽑기 해가 그것만 딱 뽑아갖고 요 네모칸 쪽지 안에 해갖고 요 가슴팍에 싹 넣어놓으마. 그 받은 성령이 죽어봅니다. 사람들 간다. 엄마야 내 지식의 은사 받았는갑다. 넣어놔야지 하고 지갑에 떡 따다가 넣어놔보면 지식 죽어본다. 그 은사를 받은 건 그 은사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쓸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와 같이 나아갑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성령은 죽어버려요.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은사는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내 치유의 은사 받았지. 자, 어느 자매를 내가 치유해갖고 그 자매가 내한테 고맙다고 막 미친 듯이 막 얘기하게 만들어줬고 한번 보자. 어머야, 저 자매 좀 약해 보이네. 여 나와 있어. 아브라카타브라. 나 아팠어. 나 아팠어. 나 아팠는데 그러고 나서 그 자매가 이 자매한테 철떡부터 뿌여. 내 살리준 자매라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십자가와 함께 쓰여져야 됩니다. 은사를 받으면 그만큼 나에게 십자가의 무게가 더해집니다. 제가 편하게 살려면요, 아이고 우리 마신부님 이번에 마산에서 성령기도 했는데 한번 와주실랍니까? 안 갑니다. 뜨거워. 그럼 내 지금 이 시간에 사무실에 앉아갖고 하고 놀고 있으면 돼. 만다가 돌았다고 운전대를 잡고 하고 교구청이 맛있는 밥 놔두고 휴게소에 뜨거 앉아갖고 맛은 있더라. 어새 휴게소 밥이 맛은 있대요. 자,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그만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다행히 오늘 여러분은 아멘 아멘 해주죠. 하지만 다 아멘 해줄까요? 언제?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몰라요. 오늘 분위기 진짜 좋은 게야. 딴 데 가면요, 해봐라. 한번 보자. 에헤이, 저 천뜩이 저 갱상도서 왔구만은 사투리를 찍찍해 사는 거 보이긴 해. 여러분이께 나를 받아주지. 그죠? 타이밍 잘못 잡았습니다. 내 천뜩이잖아요. 아멘. 신부님 천뜩이 맞습니다. 자, 농담이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은요 그만큼 써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받은 은사들을 모조리 써야 됩니다.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노래를 통해서, 이상한 언어를 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한 언어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하느님께로 이끌기 위함이지, 내가 샤브라샤일랄랄라 하고 막 미친듯이 해갖고 옆불떼기 사람이 어머야 저 사람은 뭐 있는갑다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이상한 언어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성령이 나한테 늘 활성화되게 함으로써 내가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십자가를 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은사가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한 신령한 언어는 지금 제가 다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는 반드시 해석하는 은사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피라미드에 대한 희망은 접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오던 많은 신앙생활의 영역이 이 피라미드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번 적어서 필사를 해서 신부님에게 칭찬을, 그러니까 성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쓴 목적 자체가 그렇게 써서 내가 이만큼 썼다는 걸 늘 떠벌리고 다니라고 하는 거면 피라미드용 성경 쓰기였습니다. 진짜 성경을 제대로 쓴 사람은 그냥 성경을 쓰는 그 자체로 기쁘고 즐겁고 하느님 오늘 나한테 성경 쓸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써요. 시간 남아돌아 딴 거 할 거 없는데 내 성당에서 인정이나 좀 받자 싶어가지고 그 뭐 할 거 없는데 뭐 하겠습니까? 앉아 성경 쓰는 거예요. 쓰기 싫어 죽겠는데 말씀도 와닿지도 않고 막 입이 팍 막 뜨뜨뜨뜨리한데 막 성경 계속 적어. 날리 적는다. 그래갖고 한 다섯 권 뺏기 적었어. 그러고 나면 본당에서 금가락지 주거든. 피라미드인 거죠. 내가 이만큼 등급이 올랐으니 딴 사람은 함부로 못 오르겠지. 헌데 다른 자매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식당 일을 하신다고 시간이 없어. 근데 그나마 짬이 날 때는 손님이 잠깐 확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오후 3, 4시경에 한숨 겨우 돌리는데 가서 다락방 가서 잠을 자도 모자란 시간에 내 그래도 하느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해야지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적습니다. 그러면서 읽는 성경 구절마다 쓰는 성경 구절마다 전부 다 가슴에 와 닿아서 절절 느껴져요. 그게 성령 안에서 성경을 쓰는 방법입니다. 또 딴 것도 뭐 들어줄까? 목적이 돼줄까요? 목적이도? 목적이도 실컷 받지 않고 레저 갖고 활동 보고 하라는데 목적이도 백단 받지 따입니까? 아이고 더 받칠 수 있었는데 하는 거는 바로 이 피라미드용 목적이도를 받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정말 자신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때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묵주 꺼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그 사람이 그때 묵주를 꺼내서 성모님한테 갈고 갈고 합니다. 그 기도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가 되겠습니까? 목청 나갈라네. 걱정된다. 나는 목청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건데 몰라요. 하여튼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라서 어색합니다. 저는 자 피라미드에서 도망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피라미드 안에 일단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건 교회 안에서의 피라미드죠. 그리고 세상은 기본 피라미드입니다. 너와 내가 입은 옷 중에 어느 옷이 이쁜가? 너와 내가 맨 가방 중에 어느 것이 최신 유행이고 최신 메이커인가? 너와 내가 탄 차 중에 어느 외제차가 더 비싸고 더 기통이 넓고 그런 것 가지고 끊임없이 다투는 그 피라미드에서 도망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거기에는 오직 멸망만 있어요. 여러분 그 꼭대기에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찬란한 영예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잠깐 거기 서서 내가 1등이다 하는데 예쁠 때 칼을 푹 치신다. 아! 유명한 대사 있죠. 브루투스 너였구나. 꾸야! 거기에는 끊임없이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못 죽여 안달인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싸움은 두 배, 세 배로 치열해지고 서로를 죽이고 싶어 안달입니다. 하지만 교양 있게 죽이겠지. 어머 자매님 남편이 사왔다는 그 백 내가 가만히 보일게. 그 중국 사이드라 하면서 그녀의 자존심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은 자신이 올라섰다고 느끼겠지만 머지않아서 반격이 시작이 되겠죠. 끊임없는 그런 구태연한 움직임, 서로의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피하십시오. 그리고 어디를 다가오느냐? 자, 이제 피라미드 디자인 떠올리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반대쪽에 뭐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있어. 띵! 쥐익! 호잇! 쉿! 쉽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사랑을 나누지. 자,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엘리베이터를 믿게 된 거죠. 어떤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지켜봐야 내가 아직 모자라구나 하는 것만 드러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나마 요새는 율법이 많이 줄었지. 옛날에 유다인들은 율법이 600 몇십 개인가 있었어요. 그거 왜 다 지키노? 못 지켜요. 그걸 극도로 지킨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생일 축하하신 분. 그래서 지상의 사람들 중에서는 세례자 요한을 당해 낼 사람이 없다. 하지만 그 세례자 요한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는 피라미드 타고 이 바위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 1층이 이 피라미드 끝보다 훨씬 높아. 이해가 쉽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우리 자신도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시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기본 죄인들입니다. 그걸 인정을 할 때 저분이 필요하게 돼요. 맞죠? 우리는 환자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가 필요해요. 저는 비록 이 높은 자리에 그 독서대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지만 그러면 저는 완전히 완벽하냐? 절대로 아니라 저는 저야말로 가장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분이 더 필요한 분이에요.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실 어느 특강의 자리든지요, 저는 오르기 전에 늘 긴장을 합니다. 막상 멍석 깔아놓으면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보일 뿐이죠. 어떻게 해야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근데 일단 올라가면 그냥 맡겨요. 흐름이 맡겨요. 네. 저분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 첫 단계는 우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 모자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 자신이 범법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이 율법의 산에서 헤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또 이 율법의 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율법의 산에서 벗어났어. 후, 살았다. 자, 이제부터 새로운 율법의 산을 만들어 볼까? 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운동이잖아요. 성령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해서 성령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 운동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율법의 산을 만들어요. 네가 더 잘하나 내가 더 잘하나, 네가 10년기도 더 잘하나 내가 더 잘하나, 네가 치유 받았나 안 받았나, 이딴 걸로 서로를 드높이고 앉았으면 그 안에서 또 새롭게 율법의 산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제발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자유롭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엘리베이터의 스위치를 누르세요.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살려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율법에 쌓여있던 죄의 육신, 율법에 쌓여있던 내 존재 자체를 거기에 죽여놓은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사시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사시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이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고 거기에서 다가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1부고 10분 화장실 갔다 오시고 이따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